지금부터 PC 미니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미니엘에 들어가는 재료는 가자미가 한 마리가 주어지고요. 파세리, 레몬, 버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선 손질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오장뜨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선의 머리를 잘라 주셔야 되는데요. 요 지느러미 밑으로 해서 생선을 먼저 머리를 잘라 주시고요. 내장을 깨끗하게 긁어서 내주시고, 내장까지 제거를 하셨으면 찬물에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와 내장을 제거를 해서 찬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5장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뜨기를 하기 전에 꼬리 부분에다가 칼집을 한번 내주시고요. 자, 양쪽 지느러미 쪽에도 잘 있다가 떠서 살이 떨어질 수 있도록 칼집을 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양가쪽에 칼집을 좀 넣어주시고요. 가운데 중심에 칼을 넣어서 먼저 한 장을 떠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 뼈 쪽으로 끝을 이용해서 살을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이 준비가 됐고. 다른 쪽도 칼 끝을 이용해서 뼈 위로 살을 떠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 쪽을 잡으시고 칼로 바닥에 살살살살 넣어서 이렇게 껍질과 다음 면을 동시에 왼쪽으로는 껍질을 당기시고 오른쪽으로는 칼을 밀어서 이렇게 당김과 미는 거에 균형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껍질을 벗기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꼬리 쪽에 칼집을 좀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꼬리 쪽은 살살살살 하신 다음에 왼쪽에서는 당겨 주시고 오른쪽에서는 칼을 밀어 주시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뜨기를 한 가자미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뿌려 주시고 흰후추를 뿌려서 밑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는 반절 정도는 가니쉬용으로 썰어 주시고요. 양끝을 잘라내시고 반절 정도는 가니쉬용으로 쓰겠고 나머지는 즙을 내서 버터 소스를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몬즙을 만들어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씨가 들어갔으면 씨를 빼주시고, 자, 파세리도 가니쉬용을 떼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파세리 조금 다져서 면보에 싸서 물에 한번 헹궈서 꼭 짜서 보슬보슬한 파세리 가루를 만들어 놓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세리 가루 다져서 파세리 가루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밑간이 된 생선에 밀가루를 묻혀서 버터에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밑간한 생선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버터를 두른 팬에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생선살을 구우실 때는 껍질 쪽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뼈쪽 살을 먼저 넣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PC 미니엘을 하는 팬은 버터를 좀 넉넉하게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터를 넉넉하게 팬에 녹여 주시고 뼈쪽 부분부터 밑으로 갈수 있게 구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생선을 구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의 길이는 9cm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생선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익히게 되면 조금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오장뜨기를 하실 때 꼬리 쪽까지 여유 있게 생선살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주 뒤집어주지 마시고요. 한 면이 다 익었을 때한번더 뒤집어서 나머지 면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살이 한 면이 다 익으면 뒤집어서 나머지 면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릇하게 생선을 버터에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살이 노릇하게 버터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생선살을 접시에 꺼내서 놓으시고요. 이제 버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버터를 넣어서 녹여 주시고요. 버터가 녹으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아까 준비해 놓은 레몬즙을 넣어 주겠습니다. 레몬즙을 넣고 거품을 걷어내면서 버터 소스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터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버터 소스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완성 접시에다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니쉬할 파셀리를 한쪽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썰어놓은 레몬도 보기 좋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려주시고 구워진 생선살을 머리는 왼쪽 부분이 갈수 있고, 가게 꼬리 쪽이 오른쪽으로 올수 있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완성 접시에다가 담고, 파세리 가루를 중앙에 살짝 뿌려주시고요. 자, 아까 준비한 버터 소스도 뿌려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 미니엘을 완성을 하였습니다.